언제라? 너를 남기고 올라가자. Let's go. Let's go. 오. 카메라가 많구만. 아, 여기도 카메라 있고. 이제 저희 내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응. 가지 마요. 갔다 올게요. 아, 아이돌들이 한 번씩 거쳐간다. 플레이스라는 거. 네. 아, 갈게요. 안녕. 아, 근데 이때 되면 약간 눈물 나는 거 알지? 메이드야, 가지 마. 자, 웃는다, 웃는다. 하나, 둘. 맞아. 스톱! 뭐야? 어, 스톱! 뭐야? 실례야, 실례야. 실례야, 실례야. 어, 실례야, 이거 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좋아, 좋아. 손소독제 바나나야. 손소독제 바나나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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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안 했어, 깜빡하고. 근데 뭐해? 어, 바나나야 너무 좋아. 우와. 오, 오 먹을 거다. 어,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배고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열어. 이거 열어. 과연? 과연? 야, 안 넣어가는데. 아, 이거는 안 되네. 아, 이거야? 작은 걸 넣어야 되네. 어? 아,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인가 봐. 저희 온앤오프 선배님, AP 선배님. 다음, 그래비티. 뭐 해야 되지? 잠깐만, 동환이 형 어디 갔어? 동환이 형 혼자 거짓말 탐지기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질문은 누가 하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 애들아, 그거 해야 된다. 형, 뭐 해야 되냐고. 그거 해야 되잖아. 야, 뭐 해야 돼? 야, 뭐 해야 되는데? 어? 훔쳤어. 정졌어. 야, 뭐 해야 되는데? 어? 정졌어. 정졌어. 쉬는 시간이다! 아니야! 쉬는 시간이다!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말 좀 들어봐봐. 너 싸움 잘하는 다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가 틀어졌어, TV에? 오늘의 팀훈. 오늘의 팀훈. 오늘 하루에 대한 위아이의 팀훈을 정해 붓글씨로 작성하는 시간. 와, 재밌겠다. 와. 문방사우를 이용해 화선지에 티문을 작성. 벽에 걸린 족자에 붙여찬다. 여기서 문제. 문방사우의 뜻 아는 사람. 정답. 문방사우는 그거. 문방사우는 그거. 그거다. 문방구에서 사온. 그거야, 줄임말이야. 문방구에서 사온. 사온? 얘들아, 우리 다 산만한 거 같아. 내 말 들어줄래? 알았어. 얘기해봐. 화내지 말자, 어떨까? 화내지 말자? 어. 위아이 많이 사랑해도 어때? 위아이 많이 사랑해도. 위아이 많이 사랑해도. 위아이 많이 사랑해도. 위아이 많이 사랑해도. 너는 나 엄청난 걸 보여줄 걸. 그런 엄청난 걸 보여줄 걸로 하자 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현아 너 왜 자꾸 주워 먹어? 대현아 너 왜 자꾸 주워 먹어? 아니, 나 이걸로 하려고 했어. 나 이걸로 하려고 했어 진짜. 맨날 우리가 항상 자주 쓰던 게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엄청난 걸 보여줄 걸 해서 이제 팬분들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약간 이러놓고 우리의 그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그래, 그걸로 그래, 하자. 이거만 하는 게 없다.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우리 중에 먹 잘 쓰는 사람 누가 있어? 나. 난 먹을 갈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나 글씨 잘 써. 야, 쓰는 사람 이거 착용해. 엄청난 걸 보여줘야지. 엄청난 걸. 오! 아니,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그래. 아, 그래요? 오! 좋아. 오, 생각했던 거 훨씬 잘 썼어. 오! 오! 와, 근데 이게 자리가 되나? 근데 원래 엄보다 앞에 있나? 그러니까 글 아니야. 시작할 때 한 칸 띄우고 시작하는 그거를 여기 적용시켜. 그럼. 엄하고 난하고 폰트가 엄청 차이 나는데? 아, 아닌가? 보여? 괜찮네. 나 잘 써. 보여줄 거라고 물음표도 넣어줘. 물음표 쓸 수 있을까? 그럼. 나 되게 조용히 갈았어. 물음표. 잠깐 타임. 기아? 생각보다 글씨체부터 엄청난 걸 보여. 이거 조심.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저? 저! 저 붙여! 똑바로 똑바르게. 붙이면서도 멋있게 붙일 걸? 뭐,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우리 엄청난 걸 보여준다. 우리는 이거 하나 붙이는 것도 다르게 붙이는 거야. 간다. 간다.
코끼리코 돌고 이거 뚝 해. 시작. 하나, 둘, 셋. 붙일게. 오케이. 붙일게. 붙일게. 재밌었다. 좋아, 좋았다.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엄청난 걸 보여줄 걸. 근데 괜찮지? 네. 어, 끝났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어, 어, 알림장, 알림장 왔어. 알림장. 매니저 형이. 안녕하세요, 위아이 매니저입니다. 위아이가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집에서 위아이 멤버들의 케미와 예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섹시라고 생각하면 큐티. 악마, 큐티라고 생각하면 이거, 고양이. 이거네. 고양이 아니고 이거 약간 돼지 아니야? 나도 섹시하지. 섹시해요? 왜 섹시해요? 아, 둘 다? 아, 와. 나는 둘 다지. 아, 둘 다 할래. 나는 둘 다지. 나 요새 약간 섹시해. 증명해봐. 나 요새 약간 섹시해. 나 섹시하고 싶어. 그럼 대현이 형이랑 떠. 일로 와서 섹시 배틀해. 섹시 배틀 해야 돼. 이긴 사람만 가는. 자, 대현이 형 먼저. 하나, 여기 초록색 조금만 뒤로 와서. 오케이, 여기. 나 요새 진짜 섹시해. 어. 하나, 둘, 셋. 그거야? 어. 끝난 거야? 미안해. 그대로 갈게. 이거 뭐야? 그대로 갈게. 난 아무래도 귀여운 게 맞는 것 같아. 귀여워. 이걸로 귀여워. 너희는 뭐 하고 싶어? 나는 왠지 귀여워야 될 것 같아. 어, 귀여워. 난 귀여워야 될 것 같아. 난 막내야. 어,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막내. 둘이 막내 그거 대결해. 큐티 막내 대결해. 내가 위아이 가짜 막내잖아. 내가 위아이 가짜 막내잖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 좋은 선택이죠.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첫 번째 석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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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석화 끼워줄 수 있어. 우리 큐티는 다 시키고. 어. 이거 그냥 아니 이거 섹시가 아니라 악마 아니야? 악마? 어? 어? 우와. 어? 어? 우와. 인정. 자 인정. 오케이. 인정. 다음 빨리 하고 말아야 돼. 빨리 하고 말아야 돼. 하나 둘 셋 엄청. 둘 셋 엄청. 하지 마. 아 싫어. 뭐하냐? 이거 아니냐고. 아니 갑자기 이거 아니냐고. 난 진짜 섹시한다. 5, 6, 7, 8. 야! 터진 거 아니야? 둘, 셋. 섹시. 꽃 노래가 젤로. 상대편을 이겨 원빙고를 먼저 완성하는 팀이 승리. 그 팀은 9개의 게임을 33 빙고판에 의미로 채워 상대 팀과 맞교환한다. 이긴 팀은 명예의 돌판에 정면 단체 사진을 남길 수 있고, 진 팀은 이긴 팀의 배경처럼 사진을 남기게 된다. 선배님들이 남기신 게 이걸로. 빙고판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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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어, 이것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이길 것 같긴 해. 다 이겨버려. 형 일단 허벅지를 좀 가에 빼놔야 될 것 같아. 이 어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걸 다 받아야 돼. 우리 다 했어. 응? 기다려봐. 역시 약한 팀이라서 작전을 짜는구나. 아, 바꿔봐. 괜찮아. 아 이겨버려. 아, 몰라 몰라. 근데 어. 랜덤 게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몰라. 아, 그래. 맞아. 안 내면진 거가 열보. 열보. 자 그러면 대투병부터 하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발로 바람을 일으켜 거꾸로 세워둔 페트병 세 개를 빨리 쓰러뜨리는 팀이 승리. 시작. 오오오오. 괜찮아. 저 팀 방식 썼을 게 분명해. 그래. 맞아. 다음 게임도 잘하면 되지. 멋졌어. 좋아. 이쪽에서 이제 게임 정해줘. 너네 섹시 팀. 우리 운 하자, 운 일단. 그럼 휴지 투포원 할까? 그래, 휴지 투포원 할게. 휴지 투포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휴지를 펼친 상태에서 가장 멀리 던진 팀이 승리한다. 자, 요쪽 방향으로. 오케이. 너 팔 길잖아. 다리 끼워. 찍! 오! 찍! 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던져도 이기겠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던져도 이기겠는데? 졌어.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울지마. 울지마. 야, 헌벅지 씨를 맞지도 않았어. 거기 보고 우리 결정하자. 잡지 못 해보자. 진짜 운이 없다. 아, 그래, 잡지랑 밀장갑부터 해보자. 우리 잡지 할게. 잡지를 한 번 펼쳐서 사람이 더 많은 페이지를 펼친 팀이 승리입니다. 느낌 왔어. 왔어? 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명. 와, 자동차 엄청 많았다. 야, 사람 타 있어 여기. 아니, 안 타 있어. 안 타 있어. 야, 이거 안 펼쳐도 졌어, 이거. 안 타 있어. 안 펼쳐도 이겼겠다. 자. 하나, 둘, 셋.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연습 게임 아니야? 우리 여유가 해줘. 없어. 이겼다고 해줘. 우리 여유가 없어. 이거 빨리 붙여주고 와. 이거 빨리 한번 붙여봐. 아니 그거 붙이는 게 진짜 속상하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좋아. 우리 바니바니에서 저거 못 만들게 할까? 어 그래 그렇게. 아 아니야. 팀전 바니바니. 아 팀전이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한 말 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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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시작 멤버가 바니바니를 외치며 상대방을 지목해 바니바니를 넘겨준다. 지목받은 사람의 양쪽 사람들은 당근 당근을 외쳐야 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바니바니 바니바니를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좀 넓게 써야 돼. 동환이 형 일로 와. 아 여기가 어렵네. 어 우리가 어려워. 우리가 진짜 자체가 어렵네. 5, 6, 7에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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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치. 대원부터 시작.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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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아할 게 아니야. 오케이, 우리 맨. 좋아할 게 아니야 이거. 나는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만약에 지면 우린 그냥 진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져버리면 저기도 진게 돼 그냥. 그럼 이걸로 끝낼까? 우린 정해졌어. 우리도 정해졌어. 우리도 정해졌어. 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얘 진짜 우워. 얘 진짜 우워. 좀 더 위로 안 들어도 돼? 하나. 하나. 안정감이 안정감 안정감. 셋. 벌써 느린데 거기? 넷. 노. 여섯. 일곱. 화이팅 화이팅. 자 타임. 여기서부터 풀로 가기. 풀 스쿼트로 할게. 무조건 풀로 나 다 내려가야 돼. 풀 스쿼트로 할게. 무조건 불러. 나 다 내려가야 돼. 안돼. 안돼. 16개. 16.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올라와. 17. 어 준서 더 내려가야 돼. 오케이 됐어. 18. 이제 더 내려가야 돼. 19. 형 이게 최대인데? 어제 됐어. 그렇게 해야 돼. 20. 야 이긴다 이긴다 요한아. 먹어. 우리가 이긴다. 이거 누굴 위한 게임이야? 이게 숨소리가. 24. 5. 24. 5. 어, 5. 4. 25. 25. 야!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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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내가 한몫했다, 진짜. 축하해. 우와! 너네가 이긴 팀이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뭐 멸레서 찍게 해도 되고 편하게 해줘. 준서랑 석화가 대현이 형 볼에 뽀뽀하고 있어. 준서랑 석화가 대현이 형 볼에 뽀뽀하고 있어.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2교시 끝났다. 2교시 끝났어. 어, 3교시 최강 미운 내살 뽑기. 그래, 이동하자. 이동 자세방으로 가볼까? 어디지 근데? 어디? 자세방 여긴 거 같아. 자세방? 여긴가? 자세방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1번 우기는 내살. 우리는 1번이 가깝지 않나? 1번 우기는 내살로 가자. 한 그룹씩 중앙으로 나와 선반에 놓인 상자 중 하나를 선택. 잠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후 진짜 내 이거 내 거야를 외치면 자유롭게 토론한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론을 들은 나머지 멤버들이 그 그룹의 우승자를 선정한다. 최후의 1인으로 뽑힌 멤버는 명예의 돌판 단독 사진을 걸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뭐 고루고루게 섞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는데 벌써 우기는 거야? 아닌데. 벌써 우기는 거야? 정한이랑 나랑 붙으면 하루 종일 우길 것 같은데. 야, 안 끝나. 둘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나도. 걸음 거리 매일 정처 없죠. 반복에 반복만 족이 없어. 지칠 때가 돼 시간을 건너놔도 당신을 찾죠. 슬픔을 감춰. 어, 우리 먼저 할게. 어. 정해줘. 골라줘. 둘 중에 어떤 거 할까? 그럼 난 형들을 사랑하니까 하트를 주고 싶어. 그래, 먼저 봐볼게. 조심히 해봐. 이거 내 거야. 잠깐만, 내 거네. 이거 내 거야. 이거 진짜 내 거야. 이거 이걸 줘. 자, 소리부터 들려줄게. 아, 내 거야, 내 거야. 왜 내가 한 명씩 얘기해. 한 명씩 얘기하자. 그냥 먼저 얘기해. 용아님 이러잖아요. 이 덜그럭거릴 때. 아니, 아니야. 이게 왜 내 거냐면은 아까 내가 차고 있던 거잖아. 차고 있었어? 너 거 아닌데? 내 거 아니야? 내 거 확실한데? 내 거라니까.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한번 내가 진짜 내 거야. 줄게. 어.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어, 뜯으면 안 돼. 내 거야. 내 머리에 딱 잘 지어져.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나한테 진짜 잘 맞아. 나한테 진짜 잘 맞아. 그렇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왜 내 거냐면 안경이야. 이게 안경인데. 아, 그러네. 어, 이게 안경이 안경이어서 아, 이렇게 선캡 같기도 한데. 어, 이렇게 선캡 느낌으로 요새 아, 햇살 짱짱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제 태양이 비친다. 그럼 어떻게? 태양이 비친다 그럼 바로. 내가 내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오. 얘는 잘못 썼어. 이게 맞는 게 좋은 거야. 저 봐봐. 그래.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잘 보여. 와! 이렇게 써야 잘 보이지. 이렇게 쓰면은 여기 아야해요. 잠깐만, 내 거랑 친구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턱받침으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밥 흘리고 그러면은. 근데 잠깐만. 아니, 용화는 보고만 있을 거야. 잠깐만, 이렇게 좀. 야, 너희들 이거 제일 잘못 알고 있는데 요새 이거 신상으로 나온 마스크야. 근데 이거 보면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달라져 있어. 맞아, 이거 위험해. 아, 마스크야. 마스크야. 목 수술 들려 있어. 얘들아, 정해졌어. 만장일치야. 저것의 주인공은 동안이야. 아, 내 건데. 너 해 이제. 아, 이거 여기 앉으니까 좀 긴장되네. 나. 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거잖아. 내 거잖아. 진정해봐. 일단 진정해봐. 일단 진정해봐. 일단 앉아봐. 일단 들어가서 앉아. 이거 열어보고 한 명씩 설명해보자. 그래. 이거 내 거걸? 이거 내 거걸? 이거 내가 내가 엄마한테 요리를 요새 배우거든? 내가 요새 앞치마 쓰는데 엄마가 커서 몸 좋아지라고 나한테 이거 선물해줬어. 아니야, 내 거야.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이렇게 앞뒤로 해서 난 복근을 12개 만들려 했다고. 줘봐, 줘봐. 자, 석가 얘기해봐. 내가 우리 엄마가 빨래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한 거야. 오, 너무 속상한 거야.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이제 빨래판을 내가 내 건 직접 하려고 이렇게 빨래판을 직접 사봤어. 이렇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두 명 긴장했어. 지금 두 명 긴장했어. 이게 제일 납득이 가지. 너희 왜 기대해? 야, 체념한 거야? 왜 체념해? 빨리. 네, 이 복근은 석화 그걸로 결정이 됐어. 와우, 얘들아. 이거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잠깐만, 지치면 안 돼. 야! 야! 하나! 둘, 셋! 엄청난 걸 보여줄까? 좋아! 눈이 나네. 자, 결승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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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자, 아까처럼 우리가 먼저 물건을 볼게. 오, 오, 물건. 나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내 패션 아이템. 내가 저번에 하고 오케이 거야. 이걸 패션 아이템. 너는 이게 뭐야? 네, 너한테. 나 요한이 생일 선물로 산 거야. 이거를? 응. 아, 잠깐만 다시 볼게. 내가 말했잖아, 나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야, 근데 이거 멤버들 건 아니야. 너게 맞아. 멤버들은 아예.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아까 너 패션 아이템이라며. 이게 왜냐면 패션이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내 얼굴로도 보여주기 위해 약간 이런 거를 먹어두면서 미용을 효과도 주면서 또 뿌리기도 하고. 얼굴 패션? 응.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줘. 먹어야지. 너네 나 사이좋게 하나씩 한번 먹어보자. 그래. 나는 서스럼 없어. 난 지금 피곤한 거 보이지? 피곤할 때 뭘 먹어야 돼? 비타민! 그래서 샀어. 그럼 먹어. 이게 봐봐, 한두 번 사본 솜씨가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돌려 끊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살이 되게 잘 깐다. 악력이 좋은가 보네? I got it. I got it. 표정 변화 한번 볼게.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이거 구토하는 거 아니지? 맛있게 먹는다. 뭐 나오는데? 울어. 야, 너 그냥 꿀떡 삼켰어. 이게 바로 우기는 거야. 우기는 걸 넘어서 울어버려. 이거 진짜 내 거 맞는데? 너 뭐야? 너 이거 이만큼 희생할 수 있어? 아니야. 얘는 직계 아니니까 잘 모르고 안만 하는 거야. 물 좀 더 먹어. 물 좀 더 먹어. 너 너 건데 왜 이렇게 곤란해? 나? 난 변성기 왔어 지금. 아, 네 살에? 네 살이? 자, 그럼 최후의 변론하자. 난 날 뽑아주지 않으면 이걸 하나씩 먹일 거야. 이걸 하나씩 먹일 거야. 뒤돌아. 아니 잠깐, 이거 협박이잖아. 뒤돌아. 안 뽑은 사람은 이거 먹일 거야. 뒤돌아. 투표해볼까? 이거 왜 긴장돼? 됐어? 네. 오케이. 최종 우승은
동안이로 결정이 됐어. 동안이로 결정이 됐어. 진짜 진짜 우기는 느낌으로 입술 쭉 내밀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근데 다른 분들도 보실 텐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네. 좋아 좋아. 어? 4교시 수상아 파티를 하는 건가? 파티야 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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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해야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얘들아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없을 테니까 앉아보자. 어 잠깐 타임! 왔다. 저거 떴어. 위아이의 수상한 파티 시간. 위아이의 미래에 일어날 기쁜 소식들을 미리 축하하는 파티 시간이래. 축하할 파티는 총 3가지. 주어진 초성을 보고 어떤 파티인지 파티 주제를 유추해 정답을 맞히면 단계별로 음식이 주어진다. 멤버들은 답을 틀릴 때마다 파티 음식을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 우리 한번 팀워크를 발휘해보자고. 그래 열어봐봐봐. 열어봐봐봐. 수상한 파티 1단계 초성 힌트. 미음 어? 지읒 비읒 디귿 이응 시옷 이응 비읒 미읒. 마지막은 축하해 나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했던 것보다. 잠깐만 첫 번째는 뮤직비디오 같거든. 어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10억 뷰. 뷰를 축하해. 어때? 미래의 기쁜 소식이니까 그거 뭐, 맞죠? 뮤직비디오 10억 뷰를 축하해. 10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3억 뷰. 3억? 어 3억? 3억이다 3억. 3억 좀 애매한. 근데 아예 기쁜 일이면 10억일 수도 있잖아. 10억이냐 3억이냐. 10억 아니야? 애매하게 3억 아니고 10억일 것 같아. 그래 나도 뮤직비디오 10억 뷰를 축하해. 바로 해 그러면. 우리 목표니까 과감하게? 가!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뮤직비디오 10억 뷰를 축하해! 나이스! 와 근데 진짜 뮤직비디오 우리는 찍었잖아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억 뷰 나오면 진짜 10억. 저는 진짜 동네방네 자랑이에요 진짜로. 자랑을 안 해도 다 본 거야 이미. 10억 뷰면 일단 우리나라는 다 봤고. 아 나는 근데 1억 뷰만 돼도 솔직히 감사해. 10억 뷰면은 그치 1억 뷰만 돼도 완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 다음 문제? 좋아요. 어? 이것도 아 이거 다 축하해로 끝나나 봐요. 비읍 비읍 디귿 치읒 디읒. 빌보드 차트 1위 축하해. 빌보드 차트 1위 축하해. 정답! 바로 가. 에헤 이거 쉽다.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빌보드 차트 1위 축하해. 이게 너무 쉬웠다. 틀리면 갑자기 너무 속상할 것 같아. 2위 아니야? 2위? 오! 어? 2위? 오! 2위야? 차트 2인을 축하해. 아, 나 파전. 아, 너무 안일했다. 야, 우리도 당연히 1위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1위라고. 하긴 아니. 1위 하기 좀 힘들긴 해? 많이 힘들어. 형 근데 형 메인 요리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래 저거는 진짜 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생각 나도 천천히 얘기해. 이거는 수백 번 고민. 원래 시험 칠 때도 다 풀고 한 번 더 봐야 돼. 그래 맞아. 형 예민해. 어려워요? 많은가 보다. 많이 길어. 보자. 짜란. 일단 축하해.
이거 좀 많이 어렵네. 약간 근데 빌보드 차트 만약에 인 했다 하면 그 다음이 뭐지? 뭐가 있지? 음원했고 뮤비 했으니까 뭐가 나오지?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원래 뭘 축하하는지를 시우씨 이응을 맞추면 쉽거든? 수상을 축하해. 수상을 축하해 맞는 거 같다. 수상. 무슨 수상이지? 무슨 상? 모델상. 모델? 우리가 가수 쪽으로만 생각했나? 모델상. 그러면 일단은 모델상이라고 킵해놓고 그래, 네, 모델상 생각해보자. 그 모델이 그 워킹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뭐 무슨 모델 롤모델 같은 롤모델 같은 아니면은 어떤 광고의 모델 네, 그런 광고주가 뽑은 광고주가 뽑은 광고주가 뽑은 제일 모델상? 아니야 와 대박 갑자기 생각났어. 맞아. 광고주가 뽑은 지읒 이응이 뭐지? 좋은 모델 좋은 모델상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가고 광고주가 뽑은 주요 모델상 수상을 축하해 광고주가 뽑은 제일 모델 아 그렇지 제일 모델상도 아닌 것 같아 주요밖에 없지 주요. 않나? 주요 모델상?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걸로 갈까요? 네가 말하면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위 했다가 이늘이었잖아 그러니까 주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으로 가자 그냥. 좋은 모델상? 좋은이 나의 팀이 어떻게 할까? 형이 저거 스코어가 4줘 형이 그냥 알았어 특대로 사 여기 외롭네 야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거 외치고 해야 돼 들어 다 들어 둘, 셋! 엄청난 걸로 정답! 정답,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수상을 축하해! 제발! 계란찜도 폭. 아, 먹을게요. 뭐 왜 이쪽 왜 이쪽이지? 잘 먹는다 우리. 아 이거 누구 소리야?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안 시작 봐. 누구 목소리야? 너 좋다. 얘는. 다음. 형 목소리 제일 좋아해. 내 목소리 안 좋아해? 너 목소리도 좋아하지. 아, 이 노래 뭐야? 이거 내 친구가 만든 노래야. 너 친구 대단하다. 너 그 친구 알아? 나 그 친구는 잘 모르지. 노래가 좋네. 네? 와 근데 이렇게 늘리니까 진짜 좋다. 이 곡을 만들게 된 약간 계기 같은데. 그냥 우리 팀을 위해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제일 컸고. 내가 만들어야 멤버들이나 멤버들이 좋아하는 걸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했고. 곡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는 그냥 딱 우리 지금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타오른다. 좀 더 이제 표현을 하기 쉽게 쉬운 단어도 많이 넣었지. 진짜 불타오른다. 불이 붙었다. 김재구리 붙을 듯.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랩이 진짜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뜸미지근해? 아, 나 처음 들어서 고맙다 진짜. 아, 난 너가 너무 좋더라고. 다 먹었나? 아, 나 잘 먹었어. 토크박스 한번 가볼까요? 토크박스요? 멤버들의 기본 프로필부터 TMI까지 모두 소개해주세요. 그럼 나부터 할까? 그래? 네. 김동환이야. 1998년
7월 3일생이고 오. 양력이야. 양력이었구나. 양력인가 지금? 와 양력이었어. 그리고 TMI. 나는 눈물샘이 이쪽 한눈에만 두 개가 있어. 와 진짜 매력이야. 여기 밖에 있는 것도 눈물샘이야. 아까도 여기만 흘렀나? 깜짝 놀랐어. 내 이름은 유용아야. 오 대박. 이름이 진짜 예쁘지? 진짜 그리고 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생년월일은 99년 1월 11일 그리고 111. 많은 사람들이 빠른 년생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이랑 친구야. 아, 빠른 년생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친구 불편할 텐데. 아니 평생 형이었으면 좋겠고. TMI는 내가 집중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 TMI 아니야. 입술이 떨린다. TMI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는 강석화야. 아 정강석화. 몸무게는 55에서 60, 60까지는 안 찍어봤고. 저 체중 아니야? 53에서 9까지 왔다 갔다 해. 살이 진짜 안 쪄. 어떻게 안 찌지? 요즘 좀 폭식하고 있어서 좀 찔 것 같고. TMI는 나는 눈동자가 크고 진해. 진짜 TMI인걸? 진짜 엄청난 TMI인걸? 나는 김요한. 1999년 9월 22일생 나이는 22살. 키는 181. 몸무게는 70kg. 왜 이렇게 우수해? 야 웃겨? 너 내가 웃기냐? 왜 이렇게 새침만이? 고향은 어디야? 고향 서울. 내 TMI는 난 이름에 한자가 없어. 오, 그렇지. 진짜 TMI 맞네. 그래. 그래. 내 이름은 장대현이야. 알고 있어. 그리고 난 1997년 2월 11일생. 근데 포즈 왜 이래 지금? 내 자기소개거든. 그리고 난 소띠. 소띠. TMI인데 이거는? TMI 잘 들었어. 고맙다. 소띠. 그래 나 내 차례 넘어갈게. 야 섭섭해. 내 TMI는 선희의 거짓말을 조금 잘 쳐. 선희야? 선희는 빼고 거짓말을 잘 쳐. 방금도 거짓말이었어. 아 근데 나 TMI가 없지 않나? 여태까지 말한 게 TMI고 방금 자기소개 아니었어. 내 TMI는 TMI를 모르는 게 TMI야. 자 준석. 네 나는 01년생 11월 20일 뱀띠야. 못 믿겠지만 위아이의 막내야. TMI 끝났네. 다음 거 바로 진행할게. 각자 가장 잘 맞는 멤버와 아직은 약간 어색한 멤버는 누구인가? 내가 정해줘도세요. 너가 왜 정해줘? 왜 네가 날 판단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왜? 뭐 나 유영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다 알아. 아닌데 난 장대원 김동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거 얘기할랬는데. 이제 많이 친해졌어 근데. 이제 표현력 같이 갈 사이 살짝 돼. 400하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볼까? 요새 들어서 더 친해진 멤버라 하자 그러면. 가장 어색한 멤버도 준서인데 더 친해진 멤버도 준서인 것 같아. 잠깐만 나 진짜 어색했어요? 아니 네가 뭐가 그런 아니 그거 맞네. 아니 이거 얘기 들어야 돼. 아 이거 얘기 들어야 돼. 아니, 어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색한 게 아니라 준서가 어쨌든 나를 준서 마상 지금 준서가 나를 약간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당연히 조금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렇지. 얘가 그 활동을 얘가 활동을 끝내고 오자마자 바로 친해졌잖아. 그렇지. 아무렇지 않고 둘이 막 붙어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 폭포 넘냐? 두 개 다 준서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 막 상처는 할 뻔하다가 연합했다. 그래 뭔 말인지 알지? 뭔지 알지? 그래 그래 자꾸 마음을 담아두고 있네. 아 알잖아. 뭔지 알지. 자 다음 질문 뽑아줘. 다음 질문.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거 얘기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서. 저는 그거 있어요. 이제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연습을 6명이서 한다 하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호흡 약간 그걸 걱정했었는데 전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서 네. 힘들었던 점이 아니라 걱정했던 점. 걱정했던 점인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서로 끝났다.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살짝 비슷해. 힘들다기보다는
힘든 거를 같이 풀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같이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풀고 막 그랬던 점이 좋아서 우리끼리의 힘든 점은 없었어. 다른 힘듦은 몰라도. 나도 그냥 걱정이 이제 힘든 점은 딱히 없. 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걱정만. 근데 걱정이 좀 컸나? 그치, 걱정이 컸지. 근데 난 지금처럼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하루하루 바쁜 스케줄이랑 핸드폰. 그럼 진짜로 팬분들에게 엄청난 걸 보여주자. 네,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진짜 이제 무대로 진짜 열심히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저희 위아이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둘, 셋! 엄청난 걸 보여줄게! 저런 위아이가 나타날걸. 이야, 잘 먹었다. 멈췄다! 잠만! 하원 미션 이제 바로 가야 하원 미션? 하원을 하기 위해서 모닝콜을 완성해야 한다. 멤버들은 출구 앞에 일렬로 줄을 섭니다. 테이블에 붙은 세 가지 버전 중 한 가지 버전을 선택해서 선택한 버전에 맞게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완성해야 됩니다. 뾰롱뾰롱뾰롱뾰롱. 제작진의 결정 하에 문이 열리면 하원칸, 안 열리면 다시 맨득질로 가서 재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하원으로 가볼까? 가자! Let's go! Let's go. 나 1등! 나도 맞아,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가. 아우, 천천히 다친다. 아, 이게 변치가 아니었구나. 카리스마로 갈게. 오케이. 모닝콜 아니야? 눌러야 되는 거 모닝콜. 나 요새 연기 배우는 거야. 눌린 거 아니야? 저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누르고. 파이어. 빨리 일어나.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어. 무서워서 일어나겠냐? 다시 협박 아니야? 나를 믿어주길 바래. 일어나세요. 아, 이것도 안 열린다고?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운데? 전 요정 버전 갈게요. 요정? 요정, 네. Let's go! Good morning, baby. Good morning. 석가와 아침을 함께 여는. 요 정도야? 일어나세요. 요 정도밖에 못해? 야, 요 정도 나와. 음색 요정. 음색 요정. 음색 요정. 야, 저희 하원 못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한번 해봐. 간단하게. 칼스마. 누나. 일날 때 됐다. 빨리 가자. 아직 30분 남았다. 아직 30분 남았나? 빨리 일나라. 잠 오는데 이거? 이거 약간 안 살렸어. 안 살렸어. 뭐? 야, 나와, 이게 뭐야? 나와. 일어나. 잠만 형. 우리 이거가 진짜 지금 못 가. 문장 박대. 빨리 안 일어나면 잡아먹는다. 야, 나와봐. 공부를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거 한번 열릴 때 못 하다 나가. 진짜. 아, 시끄러워. 잠시 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뾰롱뾰롱뾰롱뾰롱 모닝 요정 준사가 왔어요. 요롤로 삐리롱 삐릴리 빠릴링. 야, 요정 보여줄게. 요 진짜 요정. 야, 진짜 요정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파리 아니야 파리? 일어나세요. 아직 다 안 일어난다고요? 그럼 나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와, 이 정도 일어나 좋아하겠네 진짜. 그러면 이겼다. 아직 다 안 일어났다고요? 감사합니다. 나 카리스마 한번 나와봤어. 카리스마. 마 일어나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야, 카리스마 그대로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너 안 있나라. 너 안 있나라. 너 안 있나라. 너 있나라. 있나라. 아, 일어나고 쉽게 만들어야 되나 봐. 동물 할게요. 삐약삐약 일어나. 음메음메 일어나. 따당따당 일어나. 뒤뚱뒤뚱 일어나. 아,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어! 알렸어.
재현이 형이 심사하는 건가요? 재현이 형이 하는 거야? 아, 그, 누르라고 하셨어. 아니 아무나 해 하고 싶은 사람이 차례라고 아니 하고 싶은 사람 아니 생각이 안 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 쉽지 않네 너무 어려워 오케이 쉽지 않다 이게 하원을 못하네 안녕하세요 모닝콜 요정 동환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제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늦잠을 잤다가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답니다. 회초리도 맞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떼찌떼찌 할 거예요. 문 안 열어줘도 떼찌떼찌 할 거예요. 와! 와! 한 리로 나오면 잡아먹지. 어휴, 어휴. 삐약삐약 일어나. 안 일어나면 잡아먹지. 어휴. 에이, 이건 아니, 에이, 잠깐만. 이건 아니다, 진짜. 와, 잠만. 잠깐만. 이건 아니다, 진짜. 와, 잠만. 형, 저 아까 이불이 잘 펴져 있던데, 저기. 그냥 쉬세요, 우리 여기서. 아, 그냥 우리. 한숨. 우리는 한숨 슬 하고. 한숨 슬. 농구 살짝 하다가. 그래. 네. 뭐, 굳이 축구한 거 할래? 야, 난 유치원이 그렇게 좋았어, 어렸을 때도. 나도 유치원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어?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올리입니다. 종소리 안 신자, 집에 못 간다. 죽음은 죽음뿐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봐. 한번 가만. 아, 참 어렵네. 색깔 없거든? 있거든? 무슨 색인데? 아, 도대체 저런 색.